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를 기를 쓰고 합니다. 이미지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룸살롱을 갔다가 비난받은 연예인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는 과거 JTBC 속사정 살롱에서 남자들의 룸살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본인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조세호는 중학교 친한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요. 나가면 뭐하고 노냐는 질문에 여자가 1명, 남자가 4명이다. 여자애를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의 추억을 위해 어디 갈지를 정한다. 2차를 위해 돈을 각출하고 20만 원에 최대한 즐겁게 놀자고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강남이 20만 원인데 여자인 친구는 왜 집에 보내냐라고 질문하자 알려고 하지 말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세호가 지칭하고 있는 곳은 바로 룸살롱이었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교수 진중권 역시 가라오케바를 갔는데 예쁜 여자들이 있었다, 마음이 설렜다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름 시사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출연자들의 수준은 저급으로 보였네요. 김내원은 지난 2011년 9월 29일 새벽 강남에 위치한 한 룸살롱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매체는 29일 김내원이 이날 오전 4시에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천일의 약속 첫 방송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요. 천일의 약속은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소집해제 후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내원의 소속사 측은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합대회 차원으로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합대회 차원으로 갔을 지언정 굳이 템프로를 갔어야 했을까? 그럼 여직원은 빼고 남자 직원들끼리 갔다는 소리인데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내원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긴 배우 이선균? 이선균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여실장이 건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선균이 여실장에게 작업당한 거 다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은 둘째 치더라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선균은 더 이상 이미지 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일에는 이선균과 여실장 A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선균은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라고 여실장에게 말했고 여실장은 몰라 표현을 안 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마치 썸을 타는 남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로 보입니다. 여실장에게 속고 협박을 받아서 3억을 건넸다고 할지언정 여실장과 히히덕거리고 여실장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선균의 부인인 배우 전혜진입니다. 전혜진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선균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